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당신이 그 남자의 S 파트너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 파트너는 말 그대로 몸의 관계만을 나누는 대상을 말을 하죠. 기본적으로 몸의 이 성적인 욕구만 해소하고 싶을 때만 만나는 사이를 말을 해요. 그렇다면 여자 입장에서 남자의 그런 성적인 욕구 해소만을 위한 파트너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남자의 시선으로 이 파트너에 대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원래 남자가 이런 파트너를 만들고 싶어하는 심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파트너를 만들고 싶은 이유 중에 기본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오로지 몸의 관계만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남자는 이런 파트너를 만들 때 너무 깊게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아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트너를 갖고 싶다고 생각한 남자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불륜으로 가고, 불륜이 더 열정적으로 이렇게 연애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륜이면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갖지 않는 관계를 가지면서 그 관계에서 얻어내려고 하는 긍정적인 것만 뽑아내려고 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 드라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원래 내연녀를 갖고 있는다는 건 그냥 성적인 욕망 해소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불륜으로. 하지만 그냥 자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니면 떨리는 마음을 갖고 싶어 해서 이런 파트너를 갖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이유에서 파트너가 되어줄 여자를 찾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성 입장에서는요, 이런 남성의 심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진심이에요. 즉, 그 여자에게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 싶은 그 진심이, 사랑한다는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정말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 싶은 그 진심이 진심으로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 진심이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한 진심인지, 정말 사랑해서 말을 하는 진심인지를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입장에서 이 남자 심리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남자 입장에서는요, 연애, 연인은 굉장히 머리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징징대죠, 맞춰줘야 되죠, 그리고 뭔가를 사줘야 되죠. 하여간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심지어 가정까지 있으면요, 가정을 버리고 와라라는 징징거림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남자 입장에서 굉장히 골칫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요, 외로움만 채우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 파트너를 찾는 또 다른 이유는요, 애인을 두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남자친구로서의 특정 위치에 빠지고 싶진 않은 거죠. 남자친구의 역할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인이 되는 거는 솔직히 귀찮다는 거죠. 애인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데이트도 해야 되고, 기념일도 챙기고, 이벤트도 함께 열어서 축하해야 되고, 그리고 그 외로도 더 깊은 관계를 요구하기도 하잖아요. 결혼하고 싶어, 애 낳고 싶어,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너무 번거로운 거죠. 하지만 몸의 관계만 하고 싶을 때는 파트너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파트너만 구하려고 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파트너와 진짜 여자친구의 경계는 어디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성 입장에서 파트너로 취급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연락 방법과 빈도의 차이예요. 파트너와 진짜 여자친구의 근본적인 차이는요, 많은 남성들이 파트너에게는 연락을 전화나 톡 같은 아주 간단한 용건만 전하거든요. 그리고 빈도로 따졌을 때는 이 몸의 관계를 갖고 싶을 때만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격이 굉장히 충만해서 매일 하고 싶다면 매일 연락하겠죠. 진짜 여자친구와 약속이 잡혀 있다면 한 주, 2주 정도는 아마 소홀할 거예요. 아니면 아내가 있다면 뭐 밤늦게라든지 아니면 아침에 연락 안 되고 뭐 연락 안 되는 시기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진짜 여자친구에게 연락하는 방법과 빈도는 기본적으로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소중할수록 시간이 될 때마다 연락하고요. 업무 와중에 틈틈이 만나려고 하죠. 이게 파트너하고 여자친구의 아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애정 표현과 스킨십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애정 표현과 스킨십의 방법에는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특징은 어쨌든 간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만족하면 관계를 끝내고 싣고 돌아간다는 거죠. 파트너 관계라면 보통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욕구 충족이 목적이니까. 상대를 사랑하면 남자들은요, 정말 그 여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그 욕구라고 하는 게 성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관계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후에 느긋한 시간을 즐기거나, 아니면 안아준다거나, 아니면 데이트를 하러 간다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냥 파트너잖아요. 그러면 정말
정말 심한 경우에는 전의 같은 거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돌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만족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파트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여자친구라면요,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애정 표현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사소하게 너무 귀엽다, 너무 예쁘다, 머리도 쓰다듬고 그냥 안아주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이런 사소한 스킨십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내 진짜 여자친구를 기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거리를 걸으면 당연히 손도 잡고 둘이 있으면 포옹도 하고 스킨십도 너무너무나 풍부하죠. 그리고 관계를 가질 때도 굉장히 상대방한테 최선을 다하고 상대방이 만족할 때까지 정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몸의 관계 그냥 파트너인 것하고요, 연애 관계는요 그 질적으로 너무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만나는 남자친구의 나에 대한 성실성을 보고 스킨십과 그리고 애정 표현 그리고 연락의 빈도 그리고 여러 가지 정서적인 충족감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소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 또 의외로 너무 순진한 사람도 이런 것들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순진한 사람인 건지 순진하지 않은데 그냥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건지는 이런 사소한 것에서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